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2012년입니다. 수능특강 12강이요. 2번 문제. 바로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my father.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네요. After English became my primary language. 자, after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conjunction이요. 접속사예요. 뒤에 가봅니다. English 주어죠. 동사입니다. 영어가 되었습니다. 뭐에? My primary. primary는 주요한, 기초의, 기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기반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됐습니다. 후에. 된 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English became my primary language. 얘는 또 보어예요. 그래서 2형식인 거죠.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I no longer knew. 그죠? 나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What words to use. 그죠? What words to use 하면 어떤 단어들을 to use 사용해야 할지를 I no longer knew.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는데? In addressing. 자, address는 참 다양한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뭐 가리키는데, 지시하는데, 그쵸? 나타내는데, 요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addressing이니까 가르치는 것에, 나타내는 것에, 나타내는 데,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n addressing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을 나타내는데, 가르치는데 더 이상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no longer 동사, 그쵸? 이러면 더 이상 뭐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서술형 나옵니다. 다음 갈게요. The old Spanish word, 그쵸? The old Spanish word. 근데 이 오래된 스페인 단어들이요. 근데 그것들이 어때? Those. 자, 얘가 명사고요. 얘는 명사고. 그것들인데 어떤 것들? 이 tender, 부드러운 거예요. 그쵸? Tender accents of sound. 그건 뭐예요? Sounds가 부드러운 그것들. 요런 애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sound가 부드러운 그것들. 그게 바로 뭐예요? The old Spanish word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I had earlier used. 그건 뭐예요? Had PP네요. 그쵸? had pp에다 여기 지금 비교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 had earlier used. 나는 예전 과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용했었어요. 뭘? 마마. 그쵸? 맘마 같은 이런 단어요. and papa 이런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괜찮으세요? I couldn't use anymore. 나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선생님 여기 왜 couldn't 나왔어요? 그쵸? 여기 왜 couldn't 나왔어요? 여기 어떻습니까? 이미 아 주절에서 과거가 나왔잖아요. 과거보다 더 그죠? 그 과거 시점에 시제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can이 될 수 없고 couldn't가 돼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갈게요. They would have been painful. 그죠? Reminders. 자, would have pp 하면 뭐뭐였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이 would have been painful reminders. 아주 고통스러운 painful 고통스러운 reminders. 그죠?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상기해주는 것들 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뭐에? Of how much had changed in my life. 그죠? 얼마나 많이 had changed. 여기도 과거 완료입니다. had 플러스 pp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어디서? in my life.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버렸는지.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서술형 나오기 좋죠. On the other hand. 그럼 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the words 그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들? The word I heard. 자, 잠깐만 좀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인데 어떤 단어? I heard neighborhood kids call their parents.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그쵸?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동사죠? 지각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들었어요. 누굴 들었어요? Neighborhood kids. 그죠? 이웃 아이들을 들었어요. 얘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목적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 쓰였죠. 그래서 나는 들었어요. 누굴? 근처 이웃 아이들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뭐합니까? call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누굴 부릅니까?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형태가 되고 있죠.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제 지각동사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어라라라, seem, 동사가 또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부분 전체가 주어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the word가 진짜 주어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단어요. 소리들,
단어들, 명칭들이에요. 어떤 명칭들? I heard neighborhood kids call their parents. 이 이웃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을 부르는 the word, 그 단어들. 이 seemed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equally 똑같이, equally 똑같이 unsatisfactory. 만족스럽지 못하다. 똑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쵸? 똑같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였다. 라는 거겠죠. 괜찮으십니까? 이 문장 시험에 나오기 딱 좋습니다. 다음 갈게요. 그래서 그 뭐예요? mother and father 뭐 저 요런 애들이요. 요런 애들 모든 all these 모든 이런 것들이 I felt 그죠? 모든 이런 것들이 I felt were unsuitable 그죠? unsuitable 적절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term 이거 명사로 쓰면요 용어란 뜻이 있어요. 적절하지 못한 용어예요. 그죠? 뭐의 용어? a dress for my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을 가르치는데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I felt 그죠? 난 느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도 요 문장도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갑니다. I was just at a loss.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At a loss. 얘는 수거예요. At a loss 하면 수거로 어쩌할 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as just at a loss 하면 나 정말로 그냥 정말 딱 어떻게 할 줄 몰랐었다. 얘가 시제를 만들어내니까 동사니까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갑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인해서 I never use them. 그렇죠? 나는 그 용어들을, 그 용어인 거죠. 그 terms, 이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들을 never used,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At home, 집에서는요. Whenever I'd speak to my parents, 그래서 whenever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복합 관계 부사인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I'd speak to my parents.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I would try to get their attention. 나는 뭐 하려고 시도했어요? get, 얻으려고 시도했어요. 뭘? 그들의 attention, 주목, 이목을 얻으려고 시도했대요. 괜찮으십니까? 살짝만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뭘 통해서? by looking at them. 그래서 them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parents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전체 다 by예요. 자, 다음 갈게요. in public conversations. 그죠? 이 공공의, 밖에서 대중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공공의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대화 중에서, 즉 밖에서 사람들도 보는 그런 의미겠죠. 사람들도 보는 그런 대화 속에서 I'd refer to them as my parents. 그래서 나는 뭐 했어요? refer. 언급하고 말해주곤 했었어요. 그쵸? 가리키고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to them. 그들에게 뭐라고? as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 나의 부모님으로서 뭐뭐로, 그쵸? 뭐뭐로서 언급했대요. 혹은 my mother and father.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my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my mother,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소개를 했다, 언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주셨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